예, 오늘 이제 핀란드 교육 산책 같이 떠나는데 제가 이제 앞장을 설 한국 핀란드 교육 연구센터 류선정입니다. 예, 하남시 평생 교육 지금 들으시는 모든 수강생분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핀란드 교육으로 같이 함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핀란드 교육 산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핀란드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냥 학제만 봤을 때는 한국하고 그리 다른 점이 없습니다. 뭐 초중고등학교 있고 대학교 가는 모습이요. 그렇지만 이 안에서 이 빌레 알라바라고 하는 이 친구가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로 가는 여정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아, 핀란드 교육이 한국 교육하고 도대체 뭐가 좀 다른 점이 있는가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빌레 알라발라는 친구도 똑같이 우리나라 친구들처럼 초등학교 1학년에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1학년부터 9학년까지 해서 기본 교육으로 지금 묶여 있거든요. 이 기본 교육이 우리나라의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합친 이제 종합학교를 다니는 모습입니다. 1학년부터 9학년.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이 지금 번호 순서를 보시면 1, 2, 3, 4, 5, 6, 7 이게 이제 이 빌레 알라발라는 친구가 학교를 다닌 지금 이 코스거든요. 자, 여기에서 3번을 한번 봐주세요. 자, 1학년부터 9학년까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그다음 중학교 1, 2, 3학년까지 해서 9학년까지는 지금 똑같이 다녔어요. 근데 위에 지금 10번이라고 볼똥 나와 있고 거기에 3번이라고 이 친구가 이제 간 경로가 나왔어요. 이 10학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약간의 유급의 개념도 맞아요. 왜냐하면 이 10학년이라는 거는 중3을 한번더 다니는 개념이긴 합니다. 근데 이 중3이라는 학기를 학년을 한번더 다니는 게이 친구들도 고등학교 입시가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까지 마치고 나면 시험을 봐서 본인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건지 아니면 실업계 고등학교를 갈 건지를 정해서 이제 시험을 쳐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빌레 알라바라는 친구가 본인이 인문계 고등학교로 갈지 실업계 고등학교로 갈지를 정하지를 아직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신을 본인이 조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중학교 1, 3학년을 다닌 내신을. 왜냐하면 거기 내신도 포함이 되거든요. 고등학교를 어플라이를 할 때. 그래서 이 친구가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아, 제가 아직 고등학교로 인문계를 갈지 실업계를 갈지 선택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중3을 한번더 다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부모님께. 핀란드 이제 부모님께서 아, 그래, 네가 어떤 진로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라면은 시간을 갖고 우리가 진로를 결정하는 생각을 한번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해서 중3을 한번더 다니는 기간 동안에 이 친구가 아 저는 이런 전기 전자 이쪽으로 관심이 많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바로 일을 좀 시작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실전에서 쓰일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로 가겠다라고 이제 10학년을 마치고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3번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물론 이제 홍준수 선생님처럼 정말 오픈마인드로 부모님이 이제 웰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애정어린 시선으로 좀 서포트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은 이제 한국에서 만약에 아 중3을 한번 유급을 하고 난더 다니겠습니다 혹은 난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고등학교 진학 전에 라고 했을 때는 조금 우려의 시선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이제 공교육 제도 안에서 한국의 학교 공교육 이제 제도 안에서 이제 10학년처럼 중3을 한번 더 다닐 수 있는 예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뚫려 있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빌레 알라발라는 친구가 그래서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 친구가 수습 훈련을 같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거, 그리고 실전에 계신, 사회에 계신 분이 학교로 들어와서 수업을 하시는 거, 그리고 이 친구들이 직접 사회 현장에 나가서 수업을 하는 거, 수업을 받는 거까지 포함해서 실업계 고등학교는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라고 비교했을 때 훨씬 이제 현장의 경험을 많이 쌓게 되는데 이 친구가 이제 배 안에서 전기를 조작하는 그런 부분에 이제 수습 훈련을 나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본인이 그게 너무 재밌었답니다. 그래서 일을 마치고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를 마치고 나서 본인이 인턴 이제 수습 훈련을 하던 그 회사에 바로 취직을 해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일을 한 3년 정도 했다라고 해요.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그래서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일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에서 아, 너를 진급을 시켜주고 네가 어리지만 이 팀의 리더로 맡기고 싶은데 적어도 이제 팀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네가 전문대학이고 또 어플라이드 사이언스 대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문대학의 학위를 네가 따게 되면 우리가 너를 리더의 자리로 앉혀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오퍼를 받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서 전문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됐고 핀란드에서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만약에 우리가 연구제, 4년제 대학 그리고 전문대학이라고 이렇게 두 개를 봤을 때 대학도 우리는 사실 레벨이 또 많이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어느 대학을 갔냐에 따라서 뭔가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핀란드에서는 이제 이 4년제 연구제 대학 지금 여기 이쪽에서 해당을 하게 됩니다. 4년제 대학과 이 전문 대학의 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아, 뭐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와서도 전문대학을 갈수 있고요. 또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전문대학을 간다고 해도 또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준비를 해서 일반 연구 4년 연구제 대학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대학을 갔다라고 해서 뭔가 뭐 조금 실패라든지 아니면 단계를 낮게 본다라든지 이런 경향은 한국에 비해서는 그 갭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제가 한번 요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화살표가 정말 많죠. 여기저기 이리저리 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화살표들 이 정신없이 지금 5만 대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화살표가 뭘 의미를 할까요? 그래서 이 화살표는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녀도 인문계 고등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내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녔어도 일반 4년제 대학을 가는데 큰 무리가 없고 또 4년제 대학을 다니면서 전문대학하고도 수업을 같이 수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대학을 다니면서 일 경험도 같이 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다니면서 일과 병행하는 것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은 내가 이제 40대 후반이에요. 한창 회사에서 커리어가 쌓이고 쌓이고 인정을 받고 있을 텐데 아 나는 지금 일이 뭐 이제까지 내가 커리어도 쌓고 뭐 인정도 받고 월급도 높긴 한데 연봉도 좋은데 나는 사실 이 부분을 좀 배우고 싶었어 라면서 전혀 다른 분야에 내가 학업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학업과 병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학업하고 쉽게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일단 학비가 없습니다. 이 전체 과정에 특히나 이제 대학에 학비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부러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학비가 전혀 없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과 학업을 병행할 때는 나라에서 서포트가 나옵니다. 포켓머니식으로 나오거든요. 복지의 한 일환으로.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굳이 그만두지 않더라도 그런 위험 부담을 갖지 않더라도 학업을 이어가는 데는 굉장히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진학을 할수 있고 그러다 보니 평생 교육이라는 거는 사람이 내가 뭔가 호기심이 생기고 내가 배움에 대한 어떤 이 니즈가 있을 때 언제든지 그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평생 교육이 정말 잘 돌아간다라고 말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쭉 그냥 대학을 올라가서 하는 이 그냥 순차적인 것 외에도 이 서클이 평생 교육이라는 서클이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핀란드는 제가 뒷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 빌레 알라바라는 친구의 여정을 다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소개를 그러면 드릴게요. 저기 혹시 대학 갈때그 크레딧 자기가 전공 뭐그 크레딧을 이수했느냐 안 이수했느냐 그거 따지진 않아요? 예를 들어 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갈 때요. 네네 네네, 그럼요. 고등학교가 핀란드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고사라는 게 있고요. 매트리큘레이션 테스트라는 졸업고사가 있고 이 졸업고사가 우리나라의 수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내신은 사실 그렇게 많이 반영이 되진 않고요. 이 매트리큘레이션 테스트라는 핀란드 수능, 그리고 대학마다 또 입학고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과 대학의 입학고사가 같이 점수가 합쳐져서 대학을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대학의 좀 특이한, 핀란드 대학의 특이한 점이 지금 1학년부터 5학년, 그러니까 5년 코스로 되어 있거든요. 보통은 4년이잖아요. 대학 그 시스템이. 얘네 왜 5년일까요? 핀란드에서 아, 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라고 하면 보통은 석사 졸업을 의미를 합니다. 핀란드에서는 이 1학년부터 5학년, 보통 3학년, 요 3학년 반쯤 마칠 시기에 학부를 졸업을 하게 되고요. 연이어서 석사를 가는 게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교육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핀란드에서 선생님들이 모두 석사로 짜이시다. 그래서 이제 핀란드 선생님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 이거를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핀란드에서는 사범대, 교대뿐만이 아니라 일반 대학들도 기본적으로 아, 저 대학교 졸업했습니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석사 졸업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핀란드는 5년을 기본으로 하고 본인이 그 대신 뭐 전공을 더블로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더 여러 개의 전공을 하는 경우는 대학만 막 8년, 10년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차피 학비가 없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어서 본인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생기면은 대학을 계속 연이어서 다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빌레 알라바 친구의 여정으로 돌아와 볼까요? 이 친구가 그래서 그 회사에서 오퍼를 받아서 아, 전문대학 졸업장이 생기면 그래도 팀 리더로서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할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전문대학을 진학을 했죠. 진학을 한 상황에서도 같이 일과 병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가 포지션이 돼서 이분이 이제 일을 하는 도중에 본인이 이제 리더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 굉장히 내가 팀원들을 좀 이끌고 가르치고 뭔가 교육을 하는데 굉장히 재능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한 번도 뭐 반장이라든지 뭐 회장이라든지 뭔가 학교를 다닐 때 리더 포지션에 본인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거를 잘하거나 혹은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전문대학 졸업장을 따고 이제 그 선박회사에 가서 일을 하면서 자기 팀에서 일을 하는데 리더로서 일을 해보니까 본인이 뭔가 교육에 재능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 분야로, 나처럼 이 분야로 성장하려는 고등학생, 실업계 고등학생한테 내가 이 분야를 가르쳐 줄수 있는 나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일을 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고 결심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졸업했던 실업계 고등학교에 가서 아, 어떻게 하면 제가 선생님으로서 이 자기가 본인이 졸업한 이 고등학교에서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4년제 이상의 이 연구제 대학의 사범 교육학 학위가 있어야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답변을 받아서 이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에 다시 일반 대학에 가서 연구제 대학에 가서 교육학 학위를 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위를 따고 난 후에 지금은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본인 그 전공했던 분야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지금 살고 계세요. 이 빌레 알라바라는 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본인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코스는 지금 박사 과정을 본인이 졸업한 이 일반 대학의 박사 과정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온 과정을 보면은 많이 왔다 갔다 했죠. 화살표가 그냥 직으로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도 그 과정에서 본인이 무엇을 공부하고 싶고 본인이 하는 일에 그 공부가 왜 필요한지 등을 끊임없이 생각할 시간이 있었고 또 본인이 결정했을 때그 기회가 사회 시스템적으로도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 핀란드 학제를 소개했을 때 한국에 제가 이제 교감에서 교장 올라가시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을 때 지금 이거를 보고 나서 한 교장 선생님이 아니 근데 나는 이게 별로 효율적인 것 같진 않아 이러면서 뭔가 답변을 하신 게 있어요. 한국 학교장 선생님께서 한국 교장 선생님께서 한국 교장 선생님께서 뭐를 지적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사실 그 답변이 좀 인상이 깊었었는데
한국의 이제 교장선생님께서 아 근데 나는 그게 좀 비효율적인 것 같다. 시간도 더 걸리지 않았냐. 사실 이 친구가 여기서 쭉 올라가고 또 인문계 고등학교 가서 대학 바로 진학을 해서 박사까지 갔으면은 바로 갔으면은 훨씬 빠르게 학위를 마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물론 시간적으로는 일로 쭉 올라갔을 때가 더 시간도 단축되고 효율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빌레 알라바라는 분이 이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시간은 더 걸렸을지라도 이 과정 안에서 아마 많은 본인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또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결정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좀 길게 봤을 때는 자신의 선택에 후회 없고 미련 없이 자기가 밀고 나가기에는 지속 가능한 어떤 선택이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이 많은 거쳐가는 화살표가 더 알맞는 선택이 아니었을까? 저희도 그렇게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교육계의 코로나의 대처와 핀란드의 어떤 코로나의 대처가 어떻게 다른지 곧이 부분도 제가 조금 인상 깊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한국 혹시나 교육 뉴스 이렇게 몇개 찾아보신 분 혹은 이제 포털에서 이렇게 봤을 때 한국 학교들이 막 원격 수업을 하냐 아니면 학교로 오지만 다 마스크를 쓰고 이제 뭐 오전 오후를 나눠서 수업을 하냐 해서 이제 코로나 상황이 생기고 나서 어떤 대처를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 한국에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 공교육을 볼 때, 학교를 볼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거였을까요? 학교 그리고 코로나 이렇게 키워드만 쳐놓고 딱 이제 퍼블리시된 뉴스들을 살펴보면 정말 90% 이상이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뉴스입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이제 모든 수업을 막 줌으로 전환을 지금처럼 막 줌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어떤 이 시기가 있었고 또 줌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의 집중도라든지 뭐 이렇게 선생님과의 어떤 인터랙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초학력에 대한 저하가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정말 이건 전 세계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럼 핀란드는 어떤 부분을 우려를 하고 있을까요? 멘탈 헬스, 그래서 정신 건강에 대한 우려. 이게 이제 핀란드 교육계 내에서는 처음 터지고 나서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가장 많이 다뤄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학교뿐만이 아니라 일반 미디어에서도 어차피 핀란드는 사실 미디어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윌레라고 하는 국영 미디어에서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게이 멘탈 헬스 정신 건강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교사 그리고 학교장에 대한 어떤 학교장이 이러한 이제 특이한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라는 이 상황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평소보다 힘들까 이 부분을 이제 평소보다 스트레스가 많을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잘 대처를 해서 본인들의 어떤 웰빙을 잘 지켜주고 있는지 잘 지키고 있는지 이 부분이 핀란드 교육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로 지금 다루고 있고요.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원래 핀란드 학교에는 심리치료사가 한 분씩 계십니다. 상주하시는. 그래서 학생들이 뭐 교우 관계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혹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혹은 그냥 본인 가정서에 대한 스트레스 등 이제 심리치료가 본인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언제든지 좀 수월하게 학교에 신청을 해서 이제 상담을 받을 수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멘탈 헬스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심리치료사 혹은 이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그러니까 수업 시수가 배정이 돼서 그때는 어떤 아카데믹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딱그 일주일에 한번 시간에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본인이 어떤 정신적으로 지금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있는지, 혹은 교우관계, 학생들 교우관계가 뭔가 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있는지, 그래서 학교 폭력도 어떻게 보면 좀 미리 노티스를 할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하고 핀란드의 어떤 코로나 상황에 좀 비교를 해보면 한국은 이 아카데믹 어치브먼트 뭔가 아카데믹하게 우리가 성취를 해야 되는 부분이 저하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우려가 될 수는 있지만 어떤 관점에 핀란드가 이제 핀란드 교육계가 코로나를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힌트를 얻어보자면
핀란드에서는 일반 사람들도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코로나 상황에서 뭐 모임도 다들 많이 못 가고 여행도 못 가고 하니 기본적인 스트레스가 있겠는데 그게 학생들은 더 심할 것이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뭔가 기초학력이 지금 저하, 뭐 기초학력까지 가지 않더라도 원래 코로나 전에 어떤 학업에 대한 스케줄에 비하면은 지금 그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어떤 학업에 좀 방해가 있는 것까지는 그냥 모두가 그냥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학력이 지금 단기간에 조금 저하가 된다라고 해서 그거를 너무 아, 안 돼. 우리 아이들 빨리 아카데믹한 어치브먼트가 올라가야 돼. 라고 이 부분에 더 지금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아,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지금 평소보다 좀 힘들 수 있으니 우리가 이 부분을 좀 핸들을 해야겠다. 라고 어프로치를 하는 게 지금 핀란드 교육계가 코로나를 바라보고 또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요즘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또 소개를 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핀란드, 이제 교육뿐만이 아니라 핀란드 어떤 사회적으로 봤을 때 핀란드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기사가 소개되는 슬라이드를 몇개 보여드릴 텐데, 자, 2016년 기사예요. 2016년 4월에 외무발전부라는 이제 하나의 부에서 그 장관이 apology, 사과를 하고 admit, 인정을 했어요. 뭘 사과를 했냐면, 본인이 아니라 본인 가족 중에 한 명이 벨기에에다가 뭐 페이퍼 회사 같은 걸 차려서 약간 세금으로 좀 이득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밝혀졌어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그게 나오자마자 바로 장관이,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인정할게요. 저희 가족 멤버 중에 한 분이 그런 지금 상황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스투브, 2016년 당시 총리예요. 스투브 총리고, 이 스투브 총리가 이 정권 때, 이 2016년 때,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임기 말기거든요. 2016년이. 근데 본인이 이제 정권을 꾸려나갈 때 교육 예산을 확 줄였었어요. 그래서 교육 예산을 확 줄이면서, 아, 2017년부터는 그 EU 밖에서 온그 EEA, Europe, Economic Area 밖에서 온 친구들한테는 학비도 받겠다, 뭐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좀, 교육 예산을 줄이고 이제 외부에서 돈을 받기 시작하고 뭔가 이러한 정책들을 이제 막 만들고 실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정권 말에 이 부분을 보면 다시 그 사람이 인정을 했어요. 스톱 총리가 인정을 했어요. 나 교육 예산을 삭감한 거에 대해서 후회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또 중간에 소개를 하자면 핀란드는 이원 집정부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권한을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이 총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핀란드도 물론 대통령이 있지만 이 폴리티컬한 부분의 가장 수장은 총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스토브 총리가 본인 임기 말에 이렇게 이제 아침 뉴스에 나와서 인정을 했어요. 아, 나 교육 예산을 삭감한 거에 대해서 후회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2018년 기사예요. 2018년에는 이게 이제 정부 기관의 어떤 연구 기관의 서베이도 아니었고 어떤 사설 기관에서 이제 핀란드 내에 형평성, 공평성, 이제 이퀄리티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평등성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이 정부 들어가지고 이 형평성, 핀란드의 어떤 이퀄리티가 좀 낮아졌다. 이 부분을 이제 조사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또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 그 당시에 유아스필라라는 총리였는데 유아스필라 총리가 바로 인정을 했어요. 아, 그런 것 같다. 내가 우리 정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좀 이렇게 형평성을 올리지 못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패를 한것 같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자, 그 다음은 주정부, 스테이트 어폴러지, 스테이트가, 주정부가 어폴러지, 사과를 했어요. 뭐에 대해서 사과를 했냐면, 원래 핀란드가 이제 지금의 한 7, 80대 분들이 초등학교를 다녔을 때, 그때 이제 한창 핀란드가 도시화가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학교라고 학교랍시고 불렀는데, 불러서는 노동을 시켰어요. 뭐 잡초 풀도 좀 뽑아라, 우리 여기다 길 내야 되니까 잡초들도 좀 뽑고 와가지고 여기 길도 좀 우리 다듬고 좀 쓸고, 뭔가 원래 학교라는 것은 아카데믹한 우리가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거기에 원래 학교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어떤 노동이, 힘든 노동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Formal apology, 공식적인 사과를 했어요. 자, 가장 최근의 일입니다. 굉장히 젊은 여성이죠. 산나 마린이라는 지금 현 총리예요. 86년생 총리입니다. 이 산나 마린이 처음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우리가 처음에 이 대처를 좀 잘못한 것 같다. 핀란드로 들어오는 어떤 관광객에 대해서 조금은 더 우리가 엄격하게 이제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대처가 좀 늦었다 하면서 산나 마린이 바로 인정을 했어요.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인 산나 마린이 인정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라고 이제 확신으로 답변을 했고, 산나 마린이 언급을 했어요. 우리의 가이던스, 어떤 정부의 안내가 더 명확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았었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그래서 명확하지 않았었고, 본인들이 원래 더 명확하게 안내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어떤 그 부분에 대해 있어서 우리가 결점이 있었다라고 지금 인정을 하고 안내를 했습니다. 답변을, 아까 답변이 뭐훅 지나갔는데. 자, 몇개 우리가 슬라이드를 봤어요. 어떤 핀란드에서 좀 리더 포지션에 있는 분들이 했던 이 행동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했어요. 자, 제가 소개한 몇 개의 슬라이드가 뭐를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본인이 뭔가 실수로 했거나, 혹은 본인 실수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금 있는 포지션에서 책임을 졌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또 이렇게 인정을 하고 답변을 했을 때 사회는 훨씬 관용적으로 그 부분을 바라봐줬죠. 뭔가 인정을 했을 때 제가 이 부분을 한국하고 언제나 조금 비교가 돼서 받아들이고 있는 게 있어요. 자, 한국에서 만약에 선생님 혹은 뭐 정치적으로 조금 지위가 있는 사람 혹은 뭐 기업의 수장 이런 분들이 잘못에 대해서 빨리빨리 인정을 하는 모습, 혹은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왜 이런 부분이 잘안 보일까요? 뭔가 우리가 인정을 하면 뭐 그저 매장 안 되면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어떤 사회적인 비난이 빨리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관용적인 모습으로 또 봐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는 약간 시사점을 준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잘못에 대한 인정, 이 부분이 빨리 빨리 진행됐을 때 뭐가 좋을까요? 아까 스토프 총리도 교육 예산 삭감한 거에 대해서 내가 후회한다라고 얘기를 빨리 해줬어요. 본인 임기도 끝나기 전에, 임기 말에. 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뭐가 좋을까요? 인정을 빨리 하니까 그 뒤에 후선 대책이 빨리 세워질 수가 있어요. 아까 2016년에 교육 예산 삭감한 거에 대해서 후회한다라고 스티브 총리가 딱 얘기하고 나니까 그분 임기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임기가 시작되고 났을 때는 이제 교육계 안에서는 그러면 우리 예산 삭감된 게 잘못됐다라는 판단이 있었으니 그럼 어느 부분부터 우리가 확충을 하면 되겠느냐라는 논의가 정말 바로 스타트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에너지의 세이브가 됩니다. 에너지도 세이브되고 시간도 세이브가 되고 그만큼 합리적인 어떤 대안들이 빨리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핀란드의 어떤 리더들이 교육 리더뿐만이 아니라 이 리더들이 보여주는 모습 중에 이 특징이 제가 한국인으로서는 굉장히 감명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임프레시브하게 좀 느껴졌고 한국에서도 양쪽이 다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리더 포지션에 있든 혹은 어느 포지션에 있든 내가 뭔가 그냥 한 사람으로서 누구나 사실 실수는 할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많이 내가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뭔가 실수나 실패가 일어났을 때 빨리 인정할 수 있는 용기. 네. 그리고
누군가가 그렇게 용기 있게 말을 하고 고백을 했을 때, 인정을 했을 때, 또그 부분을 사회적으로 우리가 좀 안아줄 수 있는 관용. 그래서 이두 부분이 조금은 이제 이 핀란드 예시에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선생님, 저기, 아까 왜 그, 어디 총리인가? 그분이 왜, 그, 외부사, EU 그쪽 근접한 사람이 아니면 교육비를 받겠다, 그 정책을 했다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나요? 그, 네, 좀 아쉽게도 그 정책은 계속 진행이 돼서 이제 2017년 이후에서는 EU랑 EEA 밖에서 온 학생들한테는 학비를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또 장학 제도도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비를 내는 학생들에 한해서 또 이렇게 혜택이 주어지는 장학 제도가 있고요. 또 이제 1년을 또 열심히 다녀서 이제 성적이 어느 정도 좋을 시에 2학년 이제 석사는 보통 1, 2학년 2년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2학년 때는 좀 학비를 제해 준다라든지 아니면 좀 낮춰 준다라든지 이제 이런 방향으로도 많이 어드밴티지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아. 네, 그 네. 핀란드 하면은 평생교육으로 되게 유명한 나라인데요. 네. 그 우리나라는 이제 교육하면은 모든 걸 학교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핀란드에는 이제 학교 밖에서 학교 밖 교육, 학교 밖을 통한 이제 평생교육 체제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좀 네. 이야기를 그래서 해볼게요. 네. 너무 오늘 이제 수강 대상자분들하고 너무 또딱 떨어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핀란드도 이제 평생 교육을 담당하는 네, 그거는 이제 시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시에서 운영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죠. 하남시에서 이렇게 평생 교육을 운영을 하시는 것처럼 시에서 운영을 하고 보통은 그 안에서 대학의 어떤 코스들과 유사한 코스들이 다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때 이제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그 과목 자체가 이제 수강생들의 니즈에 의해서 많이 개설이 되다 보니까 이 수강생들이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젊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굉장히 좀 이렇게 어우러지는 참여가 굉장히 액티브하다라고 제가 이제 인상을 받았었고 이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것 외에 오픈 유니버시티라고 이제 열린 대학이라고 하죠. 이 열린 대학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고등학교 3학년 친구가 아까 고등학교 졸업고사와 대학 시험을 계속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진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대학을 계속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오픈 유니버시티는 소정의 수업료를 내면 수업을 바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오픈 유니버시티에서 몇년한어 이제 지정된 학점을 따게 되면 자동으로 대학을 입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스로도 그냥 대학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3 때 뭔가 본인이 좀 힘들어서 바로 이제 시험을 쳐서 대학에 실패를 했던 사람들도 본인이 오픈 유니버시티를 통해서 학점을 쌓으면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요. 이거는 일반 이제 고등학교 3학년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이 오픈 유니버시티를 통해서 소위 말해 본인이 제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 시어머니. 저희 시어머니가 영문학과 교수로 지금 요번에 퇴직을 하시는 퇴임을 하시는데 36부터 36세에 이제 정교수가 되셔서 쭉 이제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올해 지금 30몇 년이죠. 지금 현재 이제 60세가 넘으셨으니까 하시고 요번에 이제 퇴임을 하시거든요. 근데 바로 오픈 유니버시티를 등록을 하신대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어느 포지션에 있든 뭐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든 혹은 본인이 본 잡은 있지만 또 사이드로 나는 이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분은 이런 오픈 유니버시티를 통해서 또 평생 교육의 어떤 루트를 많이 마련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코스가 아니더라도 특히 랭귀지 같은 경우는 핀란드 분들이 조금 이제 핀란드가 춥다 보니까 이제 남유럽으로 많이 여행을 가시거든요. 그래서 뭐 라틴어라든지 아니면 포르투갈어 그래서 뭔가 언어 관련된 수업을 또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제가 이제 그 언어 수업을 진행하는 분을 인터뷰했을 때 가장 나이가 고령이신 이제 수강자분이 84이셨어요.
그 84세 나이에도 본인이 여름에 이제 남유럽으로 여행을 갈 거기 때문에 언어를 좀 배워두려고 한다라고 해서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그 84세 나이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이렇게 뭔가 수업을 받으시는 모습이 제가 좀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오픈 유니버시티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걸로 입시가 가능한데 모든 과가 가능한 건 아니고요. 물론 인기과가 있고 비인기과가 있는데 인기과들은 무조건 입학시험이나 그 졸업고사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오픈 유니버시티는 거의 청강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체험, 네, 네. 교양이라든지 이런 맞습니다. 것도 그래서 있고. 의대나 법대처럼 뭔가 조금 더 전문성을 많이 요하는 과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 유니버시티에서 받은 학점 가지고는 좀 바로 진학은 힘듭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자격 부분들을 좀더 이제 살펴봐야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핀란드 오울루 대학에서 재학 중이신 저희 정규영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